비주얼이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가 먹는 것은 황태찜. 황태는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해서 노랗게 말린 것이 황태입니다. 북어찜인데? 북어찜이에요. 북어찜도 뭔데? 그냥 먹고 싶다. 아, 인생아. 잔초김치. 무슨 나물인지 모르겠다. 깻잎? 깻잎? 미나리입니다. 자, 미나리 무침. 미나리 무침. 건데기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건데기. 먹는다. 어? 먹는다. 어, 마지막 건데기까지 먹는. 그냥 시킨 가이드니. 그냥 먼저 시키면 북어. 명태를 그냥 시키면 북어를 먹어보겠습니다. 자, 북어. 오, 맛있겠죠? 말린 거. 와. 북어찜. 여기 콩나물도 있고. 두부도 있습니다. 두부도 있고, 콩나물도 있고.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이거 같이 먹어요.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감자도 들어있습니다. 감자. 대체적으로 맛있어요. 감자도 잘 삶겼네. 밥을 감자가 너무 맛있습니다. 감자가 두부도 많이 들어있고. 오, 맛있다. 너무 맛있다. 자, 많이 먹으니까 밥이 필요 없는데 밥을 시키지 말고 북어찜 소짜, 33,000원짜리 소짜 하나만 시키면 되겠네요. 밥을 다 못 먹겠어요. 밥은 딱 한 공기, 두 사람이 한 공기. 아니면 그냥 안 시켜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다 먹어갑니다. 너무 맛있어요. 여기 또 두부사리도 넣고 콩나물사리도 넣고 너무 먹으면 될 건데 배가 불러서.
이게 더덕구이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되네. 역시 인구 많고 여많고 좋잖아. 같은 한정식인데 호텔 한정식하고 양이 엄청나게 많아. 부단 북악. 북악이 맛있네. 나물. 산나물. 이따 이거 어떻게 하냐? 근데 이렇게 맛있는 걸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네요. 식당 어머니. 아, 딱 맞아. 금방식 금방 한 반찬. 냉장고 이제 맛있잖아. 너무 맛있어. 여러분 너무 맛있어. 양동조림. 양동조림. 이게 두릅 무침인데 너무 맛있어요. 두릅. 두릅을 양념을 맛있게 하셨네. 포장하고 있는 모습. 다 먹어버렸어. 너무 맛있어.